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요.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,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요. 너 예수님 따라가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처럼 너희도 당연하게 고난을 받을 거야. 이 얘기하는 거예요. 왜 그럴까? 그 고난, 고통, 괴로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라는 증거예요. 나 정말 이분만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세상에서 받는 불의, 불편함, 고난, 고통, 어려움 반드시 찾아와요. 그렇다면 여러분, 그것을 당했을 때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하라, 기뻐하라.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난 너 때문에 받는 고난 나 그거 기뻐해. 오히려 예수를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. 놀라운 비밀이고 여기 안에 참된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때요?